강을 따라 구불구불하게 뻗은 한산한 도로. 양구 가는 옛길은 직선 코스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이 꼬부랑길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 터널이 뚫리고 자동차들이 떠난 자리를 요즘 그 자전거들이 대신 채우고 있는데요. 느려서 더 매력적인 이 길을 따라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꼬부랑 꼬부랑 넘어가네라고 하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동화가 있죠. 여기가 꼬부랑길이에요. 양구하면은 한반도의 배꼽이라고 불리죠. 남한 땅은 물론이고 북한 땅하고 모두 합쳐가지고 추정해보면은 바로 이곳 양구군이 국토 정중앙이라고 합니다. 자, 양구는 자연의 중심지고 그리고 또 예술의 중심지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제가 양구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제가 이 두 팔로 한번 차고 걸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작품이 탄생하는 곳, 자연과 예술의 중심지 강원도 양구입니다. 이 소양호는요, 예로부터 양구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내륙의 어부들은 여기서 물고기를 잡아서 소중한 가족들을 건사했지요. 10년 넘게 배를 타다 보면은 열길 물속까지 훤하다고 하네요. 여기는 물속을 다 알겠네요. 어디에 뭐 있고 뭐 무슨 어종들이 많이 있고 그런 거 거의 다 알죠. 알죠? 예, 그죠? 제가 이제 11년 동안 하면서 물이 이제 가물어 가지고 여기 지금 넓은 바닥이 예전에 한 200가구가 살던 마을이었답니다. 여기가? 예, 예, 넓은 바닥. 그리고 여기가 숨을 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딱 한 번 드러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까지 물이 빠져 가지고 여기가 이제 저 바닥이 늘어나가지고 나와가지고 여기 살던 사람들이 고향에 좀 들어가 보기 좀 배 좀 여기 좀 건너줘라 해가지고 한번 흔적이 딱 한 번 11년 동안 물이 빠진 게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배 그 뭐야 밑에 그 옛날 흔적이 남아 있어요? 나 뻘에다 묻혔는데 옛날에 큰 나무 당산나무 한 군데가 저쪽에 하나가 딱 서 있는 게 나무는 안 맞아요. 예, 그대로 거야 흔적이. 수몰된 옛 마을은 이제 어부들의 어장입니다. 능숙한 솜씨로 미리 쳐놨던 그물을 끌어올리는데요. 어떤 것들이 올라올지 기대가 되네요. 붕어도 잡히고, 쏘가리도 잡히고. 아, 요거는 이제 붕어 위주로 이제 삼아. 아, 요거는 붕어 위주로? 예. 그거는 이거는 그럼 붕어 그물이에요? 예. 붕어 이제 근데 뜰 거면 이제 좁은 건 안 잡히고 큰 거 위주로만 잡습니다. 아, 큰 거 위주로. 예. 일부러 큰 거만 잡으시는 거지? 예. 작은 거는 키워서 잡아야죠. 작은 거 잡으면 또 다. 안 되니까. 야, 크다. 우와, 이야. 우와. 강물을 튀기며 모습을 드러내는 팔뚝만한 이 붕어 보세요. 그 녀석 참 힘이 보통 아닙니다. 이게 참붕어라는 거예요? 떡붕어, 사람들은 떡붕어라고 그러는데. 떡붕어. 떡붕어는 이제 바닥을 깨고. 이 떡붕어는 이제 중충을 쏘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온에 계속 겨우내 내려갔다가 이제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 단계라서 예, 수온이 좀 올라가야 이제 고기들도 활동이 좀 많이 하고 고향 선배가 인천에서 이제 어죽탕집을 합니다. 아, 인천에서? 그 청량산 밑에 이제 청량골이라고 이제 저 때문에 이거 어죽탕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럼 계속 공수해서 제가 이제 여기서 잡아가지고 손질해서 냉동해가지고 택배로 보내주면은 이야. 그거 가지고 이제 장사하시는 거죠. 금세 또 한 마리가 걸려 올라옵니다. 성긴 그물을 쓰는 탓도 있지만은 어쩜 잡아올리는 촉족월척인지. 와, 이거 크다. 이야. 이 소양호가 거대한 만큼 붕어들도 씨알이 참 굵어요. 오늘도 아주 성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만선이다! 만선이다! 있는 거만 가지고 터는 매운탕 이런데 그래도 오늘 두 마리도 그게 수확이지 뭐. 응? 난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어떨 거나 했어. 걱정이 돼가지고.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아이고, 야, 이거. 이야, 크다! 이야. 이건 내 몸뚱보다 큰데? 헐떡대는 소양호의 기운! 덕분에 오늘 몸보신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
어약한 걸 들고 귀가하니까 아내분이 에피타이저로 피라미 튀김을 대접해 주시네. 이 피라미 역시 양구 소양호의 선물입니다. 겨울 별미가 빙어라면 여름 별미는 피라미인 셈이죠. 작지만 맛과 영양은 일품이. 그 양구의 명물이에요. 그 사장님이 잡으신 거? 네, 예, 방에 소양관 소리가 잡아온 거. 우리 사모님이 네. 이렇게 튀기고 계신 거예요. 군대 생활하다 양구에서부터 신혼을 여기서 보냈습니다. 신혼? 네, 아, 여기서? 신혼 살림을 양구에서 신혼을 보내가지고. 근데 어떻게 만나셨어? 그때 군인이었다는데. 응? 그때 육군 대위쯤 됐겠다. 초령을 대위 때죠. 중대장 때. 중대장. 이거 초령은 안 달고. 예, 예. 그때 님 만나신 거야? 예, 예. 네. 아이. 신랑 만나서. 제복이 어두워 가지고 제복이 어둡고.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이건 눈에 한꺼풀씩 씌우거든. 그 사랑하고 좋으면은 그게 뭐 양구고 화천이고 전방이고 쫓아가는 거야. 그때는 이제 군대가 뭔지 몰랐죠. 그렇죠. 육회공을 한 대 놓고 압력솥으로 4시간 가량 푹 끓여낸 소양어 어부의 특제 보양식. 와, 이 국물 진하다. 이게 무슨 요리예요? 네? 이건 이제 개봉탕이라고 해서. 개봉탕? 이제 이름은 제가 이제 붕개탕이라고도 하고 이제 개봉탕을 하는데. 아, 이게 무슨 이게 붕어 집이라고 누가 얘기하겠어? 붕어를 그냥 푹 구우면은 어약히 육수가 우러납니다. 거기다 이제 예. 약재짐을 놓고 캐온 산삼입니다. 이게 산삼이야? 자연산삼. 예. 자연산삼이라서.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자연산삼이랍니다. 이게 산삼이라는데. 야, 향이 아 진하다. 아까 강에서 막 잡아온 붕어는 깨끗이 손질해가지고 곧바로 회를 뜨는데요. 같은 붕어인데도 색이 달라요. 붕어도 그 암놈하고 순놈이 있습니다. 네. 암놈하고 순놈 그 색깔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놈이에요? 이건 암놈입니다. 색깔이 좀 뿌연 거? 연한 게 좀. 연한 거? 예, 예. 이제 붕어를 처음 먹어보는데 좀 시식이에요. 태어나서. 특별히 준비한 겁니다. 한번 알아보고 주시죠. 평가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체주봉 인생의 최초의 붕어회 시식이요. 야, 이거 무슨 바닷고기다. 무슨 민어 같기도 하고. 숭어? 색깔은 숭어 색깔 많이 나요. 약간 쫄깃쫄깃하면서도 살이 좀 단단해요. 아주 별미야, 별미. 또 다른 별미. 개붕탕도 맛 좀 볼까요? 이 들어간 약재는 또 얼마나 많은지 국물 한 방울 한 방울까지 다 보약입니다. 개붕탕은 보양식으로 맛봅니다. 붕어를 푹 구워 만든 육수 맛이 궁금해지네요. 국물 자체가 쓰리지 않습니다. 비린내 안 나고 그냥 시원하고. 이제 비린내 안 나네. 입맛에 맞으십니까? 우린 입맛에 맞지 않는 게 없어.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석회만 들어갔다 나오면 다 먹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석회만 들어갔다 나오면 저는 다 먹는다고. 옛날 어머님이요? 네. 근데 언제까지 하실 거야? 이건 뭐 업을 떠나서 제 놀이터입니다. 내가 좋아서 누가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산 좋아하고 물 좋아하고 물고기 좋아하고. 자연 속에서 노름은 행복합니다. 네. 양구의 자연으로 배를 채우고 이번엔 읍내로 들어가 봤습니다. 양구 읍내에서는 곳곳에 숨은 박수근 화백의 작품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했는데요. 아파트 외벽에 그려진 정겨운 마을 풍경이 마치 과거와 현재의 공존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학교 당당에서도 물씬 느껴지는 박수근 화백의 숨결. 양구 사람들이 박수근 화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것 같네요. 이곳 양구는 문화예술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국민들이 가장 사랑했던 화가 박수근 화백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이곳은 박수근 화백의 미술관도 있고요. 그 미술관엔 요즘 아주 진귀한 작품들이 있어서 전국 각지에서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저도 그래서 거길 찾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박수근 화백 작품 특유의 질감을 살려 건축했다는 양구 구울립 박수근 미술관. 그가 살았던 생가토에는 그가 남긴 작품들이 예술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술관 가는 길에 이 담쟁이 동굴이 와, 엊그제 비 온 후로 더 그냥 싱그럽게 아 파랗잖아요. 특히 올해는 박수근 미술관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고 이건희 전 회장의 소장품을 유족들이 기증하면서 박수근 화백의 옛 작품 18점이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간 접하기 힘들었던 작품이 공개되자 전국 미술 애호가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화백님의 작품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후에 사람들 반응은 어땠어요? 양구가 완전히 축제의 분위기였죠. 아,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좋아하시고. 그렇죠. 네. 미술관의 어떤 컬렉션에 이제 좀 가치도 높아졌고, 예. 지역 주민들이 이제 미술관을 찾는 발길도 굉장히 낮아졌고, 자긍심도 커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서민들의 일상과 풍경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 더 친숙한 그림. 농악도 마찬가지로 시골 마을에 가면 그렇죠. 왜 우리 농사철에 엄청난 그 농악들이 있었잖아요. 가을 풍년들기도 네. 전에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박수근 선생님이 양구에서 21살까지 사셨단 말이죠. 근데 이 정림리가 이 농악으로 굉장히 유명한 마을이었대요. 아기 어부 소녀 그림은 꼭 제 누이를 보는 것만 같아요. 그 옛날에 단발머리 시골에서 꼭 저런 모습 있잖아요. 네. 제 누나나 그 누이 동생들 보면 네. 애기하고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도는 모습 네. 같은 게 너무 정겨워요. 네. 1950년대 우리가 그렇죠. 전쟁기에 굉장히 피폐화된 우리 그 서민들의 어떤 일상. 아버지는 직장을 잃고 혹은 또 전쟁통에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는 또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어린 아기를 놓고 또 일터로 나가고 예. 그랬을 때 자기의 그 어린 동생을 또 돌보아야 했던 언니들의 모습인 거고요. 이 작품은 특히 이제 박수근 작품 같은 경우는 뒷모습이나 이렇게 측면이 많은데 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정면을 향하고 있죠. 유화 외에도 14점의 드로잉이 함께 기증돼서 전시 중이었는데요. 연필로 가볍게 그린 이 스케치 한 장에도 간결하지만 세심한 그의 화풍이 드러납니다. 그의 그림이 더없이 자연스러운 것은 이처럼 연출하지 않은 일상을 항상 관찰하며 연필로 재빨리 담아냈기 때문이지요. 그 시절에 박수근 선생님이 이제 50년대에는 카메라가 그렇게 지금처럼 흔치 않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케치북을 늘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그 일상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들을 스케치하고 마을 풍경을 스케치하고 또 다시 집에 돌아오셔서 보고 또 유화로 또 그리기도 하시고 간결하잖아요. 네, 굉장히 복잡한 것도 없어. 딱 보면 야 무슨 두 노인애가 저 담배 피우는 건데 네. 그런데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네. 이렇게 빠져버려 이렇게 그렇죠. 이 두상 얼굴 두상이나 네. 선생님 귀의 모양, 네. 턱선 다 다르죠. 이 사람이 어떤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선 하나로 지금 다 포착이 되잖아요. 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시간대마다 이 정해진 인원수만 입장시키는데도 많은 관객들이 기다림을 감수하며 전시관을 찾았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선생님?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네. 그럼 이번에 이건희 회장 가족이 보내 기증했던 작품도 처음 보시겠네. 네. 그렇죠. 그건 처음 보지만 얘기는 많이 듣고 말만 들었죠. 뉴스로 소식으로 많이 들어서. 그렇죠. 꼭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근데 어떠세요? 소감이 어떠세요? 아, 독특한 그 화풍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시니까 독특하게 굉장히 독특한 화풍이어서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 예. 그 화법에 대해서 그렇죠. 또 오늘 알게 돼서 예. 더 대단하신 분 같아요. 예. 예, 마치 돌이나 흙에 그린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좋았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딛고 힘겹게 살아가던 5, 60년대 소박하지만 그래서 더 위대한 민초들의 삶이 그의 그림 안에 있습니다. 박수근 미술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한 예술이 또 하나 전시되고 있다는데요. 하루에 세 번씩은 꼬박꼬박 손에 쥐는 이거 수저입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14호인 이 김기찬 씨는 6대째 대를 이어가지고 수저를 만들고 있는 방자 수저장이에요. 수많은 탕금질과 다듬질을 거쳐가지고 탄생하는 수저 한 벌.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이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청동 기술이지요. 아버지 때부터 작업했던 산속의 대장간을 지금은 읍내로 옮겨왔지만 작업 방식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통 방식 그대로예요. 숟가락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365번 이상을 두들겨 맞아야 진짜 방자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손이 많이 가는 직업이지 이게. 이 숟가락 하나 만드는데 정성이 엄청 들어가요. 조금만 잘못해도 숟가락 자체가 나오질 않으니까 이거는. 제법 주석의 함량이 높은 주물인데도 이렇게 수백 번의 다듬질로 단련시켜서인지 이 방자 수저는 깨지는 법이 없대요. 이 수저장과 한 몸과도 같은 망치. 예? 그간 셀 수 없이 많은 수저를 탄생시켜온 이 망치들은 아버님의 유품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망치들이 요거 요거 요거는 아버님이 쓰시는 거 그대로예요. 정확하게 기원을 따지면 방자라는 말이 나온 거는 네. 세종대왕 이후니까 한글이 생기고 난 이후고 예. 그 전에는 청동수저가 맞죠. 청동수저. 네, 고려시대 아. 하면 이제 청동수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청동이에요. 예, 예. 구리하고 이제 주석이 섞이니까 예. 청동이 되는 거죠. 청동수저. 예. 예. 근데 이제 조선시대 내려오면서 이제 한글이 생기고 뭐가 생기니까 방위, 방위방자에다가 예. 가짜, 진짜 하는 짜가 붙어갖고 어. 방자가 된 거예요, 그게. 근데 진짜 방자를 찾으러 우리 집에 왔을 때는 만드는 거 보고 직접 이렇게 해보고 이거 찾으면 그 사람들은 지금 30년 단골인데 아. 그런 분들만. 요즘은 수저 한 벌을 내면 얼마나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수저 한 벌 만드는 거는 하루. 하루? 하루에 숟가락, 젓가락 한 벌. 한 벌? 예. 야. 그야말로 시간과 노력의 산물이죠. 어쩌면 사람을 매일매일 연명하게 해주는 도구인데 온갖 정성이 들어가는 게 당연한지도 몰라요.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져서인지 방자 수저는 예로부터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이 선물로도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해로운 균들을 소독하고 독성 물질을 검출하기도 해서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곤 했잖아요. 우리네 역사 속에 대대로 자리를 지켜왔던 방자 수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가 진짜 제대로 한번 방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다 해갖고 예. 그때부터 이제 수집을 시작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다시피 저 까만 것들은 네. 저 고려시대 수저들, 아. 뭐 조선시대 수저들 진품들이에요 다. 아 그래요? 제가 그런 걸 전부 다 수집을 해갖고. 저거를 전부 다 재현도 하고 뭐도 하고 보물들이네. 예, 그래갖고 제가 문화재가 될 때도
아예 그들 데려다 놓고 네.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하고 다 알려주고 네. 뭐 하고 해갖고 그래갖고 된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감으로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열에서부터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배워야 되겠네요. 전통을 지켜가는 일은 험난합니다. 한눈 팔지 않고 꾸준히 한 우물만 파도 기술에 통달하기까지 새털같이 많은 날들이 필요하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밥벌어 먹기 위해서 다양한 스펙을 쌓는다고 하는데 방자 수저로 밥벌어 먹으려면은 단 한 가지, 이 스펙에만 기나긴 세월을 투자해야 합니다. 영 수지가 많은 것 같지만은 이 김기찬 장인은 전통을 지켜가기 위해 묵묵히 방자 기술을 갈고 닦습니다. 그의 눈부신 자부심이 먼 훗날에는 청동 수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역사로 기록되겠지요. 이거는 뭐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뭐 그 하는 게 지금은 이제 가질 작업이라 그러는데 깎는 작업. 네, 깎는 작업. 예, 깎는 작업은 이제 가질 작업이라 그래갖고 깎는 작업만 이제 주로 이제 그 처음 가르치는데도 이것만 배우는데도 가질 작업만 배우는데도 거의 10년 정도. 아이고. 최소한 20년을 해야 예. 흉내 정도 낸다고 할 흉내. 정도로. 흉내 정도 내는 거지 야. 아주 뭐 그때 당시 그러시군요. 저도 지금 30년 넘게 했는데 예. 진짜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양구. 이번엔 자연과 함께 만든 예술 작품을 감상하러 왔습니다. 대암산 자락에 위치한 양구 수목원에는 DMZ 야생화 분재원이라는 특별한 정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전시된 분재만 무려 1,500여 점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고운 꽃나무 분재부터 사시사철 푸른 송백 분재, 열매 분재와 단풍이 아름다운 상엽 분재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제주도부터 네. 강원도까지 전국을 다 댕기면서 네. 수집을 했어요. 아, 각처? 네, 네. 네. 제주도부터 여기, 여기 강원도까지 골고루 있는 100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수집한 거라서 전국에서 뭐 좋은 제품은 좋은 작품이 여기 한 곳에 있다 생각하시면 알 것 같아요. 아, 좋은 곳이 여기 한 네, 군데 네, 있다. 네, 네, 네. 분재원은 양구 수목원 안에서도 특히 손이 많이 가는 장소입니다. 1년에 몇 번씩이나 전지해 줘요? 한 번? 아니요, 여러 번. 여러 번? 네. 여러 번 해야 돼요? 네, 계속 윗자라니까는 이렇게 커지는 것 자꾸 맞춰주기 위해서 자꾸 잘라주고 있어요. 번거롭네요. 네. 저도 이 집에서 정원을 가꾸던 솜씨로 잠시 일소를 거들었어요. 시든 잎을 솎아주고 가지 매무새를 다듬어 주다 보니까 예술가가 된 기분입니다. 모든 분재가 다 소중하지만 특히 이곳 과장님이 아끼는 분재는 따로 있어요. 위에는 다 왜 색깔이 희고 밑에는 본연의 색깔이 이게 다 죽지 않은 거죠, 이거는? 요건 근데 죽은 거죠? 아, 요건 죽은 거야? 요것만 사는 겁니다. 밑에 것만 살았고? 네, 네, 네. 야, 그거 참 밑에 위에가 죽었는데 잘 버틴다. 예, 네, 그렇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거의 서서히 죽고 예. 살아있고 아. 그래서 이거를 뭐 200년, 300년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아, 숙연함, 그다음에 이렇게 겸손함이 느껴집니다. 겸손함, 예. 숙연해진다. 그렇죠. 200년 살아면서 참 에, 보관도 잘했고 보존도 잘했고 관리를 참 잘했네요. 네, 그죠? 이것도 보면은 비바람 풍파를 다 겪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희로애락을 느낀다 하잖아요. 이 나물보다 여기에 함축비가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다고 좀 보시죠.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다. 안개가 자욱한 이른 아침, 농부들은 일찌감치 밭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양구군에서 효자라고 불리는 이 기특한 작물, 요즘에 아스파라거스가 한창 수확철이기 때문이죠. 땅 밑에서 빼꼼히 솟아오른 작은 장승들,
전국 아스파라거스 생산량의 4분의 1이 이곳에서 나올 만큼 양구는 아스파라거스의 본고장이라고 합니다. 농약을 쓸 필요도 없고요. 물만 주면 쑥쑥 잘 자란다고 하는데 한 번 심으면은 15년 이상 수확이 가능하니 농가 소득 쑥쑥 올려주는 효자 맞습니다. 먹기 좋은 크기다 싶으면은 밑둥만 툭 잘라서 바구니에 쏙. 야, 그거 참 재밌는데요. 1년에 몇 번 이렇게 수확을 잘라주세요? 저희가 여름은 잘리겠네. 아니, 4월 한 15일서부터 9월 말까지 수확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매일이요. 매일매일? 예, 예. 매일 잘라줘? 그러니까 매일 돈 나오잖아요. 황금알을 낳는 아스파라거스 매일 따진대. 매일 이다 돈이야 돈. 자, 이것도 이제 반자동으로 이렇게 됐네. 반자동으로 이게 했어.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러셔야 되겠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밀게 만들었어요. 이야.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많이 먹던 데라서 이렇게 굵은 걸 원하고. 굵은 걸 원하고? 네, 우리나라는 지금 굵기가 이런 사이즈를 제일 좋아해요. 우리나라는요. 아, 우리나라에서 요 정도? 예, 예. 이게 물을 좋아하나요? 네, 거의 이게 지금 수분이 한 92% 되니까 물이라고 봐야죠. 아, 이 아스파라가 물을 좋아하는구나. 봉익인 선다리가 물 팔아먹었다는데 저도 그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저겁니다. 저도 물 팔아먹잖아요. 근데 저희가 코로나 사태 오기 전에는 1년에 한 25톤까지 수출했어요. 한국에서요. 25톤을 수출했다고? 예, 예, 일본으로다가요. 일본 쪽에? 일본, 지금 일본, 싱가포르 쪽 수출하고 있는데 네. 그 일본도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운송 관계에 운임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수출이 좀 이렇게 약간 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지금 현재는요.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야만 저희도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왜 양구의 아스파라거스가 명품이라고 얘기하지? 아, 근데 이제 그 양구 쪽이 이제 좋은 이유가 지역적인 조건이 여기가 주야 간에 온도차가 많아가지고. 온도차가 또 있구나.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좀 추운 지역인데.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북쪽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육질이 단단하고. 아, 육질이 단단해. 예, 그리고 이제 이 단맛이 강하고. 예. 보관을 해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가락시장에서. 일단. 다른 지역 거보다.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게 장사하시는 분들께 최고거든. 그런데 이 소비자들이 가져가셔가지고 저희가 이 상품 만든 거 냉장고에다 이렇게 세워야 돼? 네, 세워서 보관하면은 뭐 일주일, 2주까지도 가능합니다. 머리 쪽에 영향. 먹어 머리 쪽에 영향. 머리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영양가가 많다고 우리 대표님 말씀하세요. 먹어봐. 야, 맛있어요. 이게 날로는 안 먹잖아, 되게. 그렇죠. 없어 못 먹는 거죠. 저희는 저 전날 술 많이 먹고 다음날 이게 그 아스파라거스라는 이름이 아스파라긴산이 많아서 아스파라거스가 된 거거든요. 아스파라긴산. 그러니까 이게 술 많이 먹고 다음날 해도 그러다가 이거 몇 개만 먹으면 끝나요. 야, 이건 뭐 맛있잖아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이가 약한 사람도 그냥 이거 무슨 나무도 아니고 나물보다 더 야들야들해. 찍기가 너무 좋아. 식감이. 와. 내일도 쑥쑥 자라나오라고 시원하게 목을 축여줍니다. 물만 주는 것 같아 보여도 실은 양구의 건강한 흙과 맑은 물, 깨끗한 공기를 통해 충분한 양분을 주고 있는 셈이지요. 아주 바구니가 돈으로 꽉 찼네요. 갑시다, 우리! 놀랍게도 이 동네는 보이는 풍경이 최다 아스파라거스 하우스예요. 이게 지금 노지형도 아스파라거스고 이게 여기는 이 보이는 하우스가 거의 이것도 아스파라거스. 아, 이것도 아스파라거스네. 거기가 다 아스파라거스예요. 수확한 아스파라거스는 공동선별장에서 분류작업을 하는데요. 통통한 건 통통한 것끼리 가는 건 가는 것끼리 한 대 모아가지고 깔끔하게 규격을 통일합니다. 정해진 중량대로 한 묶음씩 포장해주면은 소비자에게 갈 준비 완료! 밭에서 막 수확한 싱싱함이 그대로 제 눈에는 화려한 꽃다발보다 이게 더 예뻐 보여요. 저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 아, 이게 완전히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고급 요리로 들어가는. 에?
예, 어떻게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뭐 있어요? 우선 드시기 전에 먼저 속부터 풀어야 되니까 그 아스파라거스를 갈아서 스무디라서 한 잔 먼저 잡수고. 아, 스무디를? 예예. 예. 어, 그래서 스무디를 하려고 지금 제일 갔다 오신 거예요? 네. 복잡할 것도 없어요. 믹서기에 우유하고 요구르트를 붓고 살짝 데친 아스파라거스와 달콤한 꿀 두 스푼 그대로 갈아주기만 하면 건강 스무디가 딱 완성돼요. 생전 처음 먹어봅니다. 양구에서 처음 맛보는 게 참 많네요. 맛있다. 환상의 맛인데. 뭐야, 이것도 독특한 맛이다. 요리해서 먹지 않고 그냥 저렇게 그냥 볶아서도 먹고 찌개 끓일 때도 넣어서 먹고 그냥 아, 그래? 여러 가지 요리에 무슨 요리에 먹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아스파라거스 그래도 고기말이가 제일 맛있던데. 이거? 이거가? 맛있어요? 난 저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 이것도 조리법이 정말 간단합니다. 아스파라거스 두 개를 손에 쥐고 얇게 썰어낸 삼겹살로 옷을 입히듯이 돌돌 말아주면 고기말이 준비 완료. 우리 사장님은 이걸 돈말이라고 불러요. 돈말이. 아니 집에 가서 해 잡수셔도 되겠는데요. 제가 이거는 안 말아봐서도 네. 다른 건 많이 말아요. 오늘 나 말리지 마세요. 내가 서울 나가서 이걸 이대로 배워가지고 장사 한번 해야 되겠다. 지글지글 불판에서 맛있는 소리와 함께 익어가는 돈말이 고기를 둘둘 말아 굽는 이유가 있습니다. 돼지 기름이 아스파라거스에 다 돼서 익으면 굉장히 맛이 좋아요. 사장님 부부도 참 맛있게 산다는데요. 바깥 양반하고는 어떻게 만나셨어? 아이고, 어. 바로 옆에 집에 살았어요. 옆에. 어? 강화나 건너에 살았어요. 아, 옆집에? 네, 예. 아, 그러셨죠? 아니, 어렸을 적에도 냇가에 가서 같이 빨가먹고 모욕 감았어요. 다 애기 때 다 그렇지, 뭐. 한눈에 반했어요? 야, 저 남자는 내 거야. 네. 언제는 내 신랑으로 삼을 거야. 그런 생각 하셨겠네? 우리 아버지가 더 좋아했어요. 아버님이? 네. 뭐, 왜 좋아하셨을까요? 찰떡궁합인 이 부부처럼 음식궁합이 그렇게 좋다는 아스파라거스 돈말이 어서 한 입 먹어봐야겠습니다. 맛있다. 맛있었던 거. 좋아. 아스파라거스를 넣으면은 뭘 말아도 맛있어진다는 게 양구 밥상의 공식이에요. 드셔보셨어요 이거? 요 아스파라거스 김밥.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모양새도 예술이 따로 없어요. 마치 푸른 왕관을 쓴 것 같지 않습니까? 아스파라거스 왕입니다. 이렇게 돈말이 해서 먹기도 하고 피클 말아서 먹고 장아찌도 말고 그렇게 삶아서 초장 찍어 먹을 수도 있고 소금 찍어서 먹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안주, 다양한 요리도 이렇게 해 먹을 수 있는 게 보니까 아스파라거스. 네, 맞습니다. 예. 보니까 머리부터 끝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고 매일 아침에 돈을 따는 거야. 매일 돈을 자르는데 속으로 야 참. 자르다 보면 허리 아프지, 무릎 아프지. 돈이다 보면 좋지. 돈 따지. 돈 쉴 때는 좋고 일할 때는 힘들고. 또 보시는 분들이 초지봉이도 할 줄 알면 나도 예금 못하겠냐 저 정도는. 근데 쉽진 않지만은 재배워서 생각하지 말고 사서 드시면 돼요. 양구에는 참 손재 좀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구 공예공방에 가면은 여러 금손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지역 공예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접 배워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생활고기의 매력은 뭐니뭐니 해도 실용성 아니에요? 맞다. 순수 살림 하나 장만해 가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1시간 정도면 뚝딱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체험도 있어서 멀리서 하루 놀러 오신 분들도 즐기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직접 쓸 거라고 생각하니까 작은 부분까지 더 신경 쓰게 되네요. 이 정도면 저도 금손 맞죠, 뭐. 굿.
전시장에서는 지역 공예가들의 작품을 직접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박수근 화백의 고장답게 목공의 품에도 아기어분 소녀 이미지가 가득해요. 나 양구 다녀왔다 라고 이렇게 펴낼 수 있는 기념품으로 제격입니다. 저에게 목공예를 가르쳐준 이 최천식 작가는 강원도 목칠공의 명장으로 선정된 이 전통 목공의 대가예요. 그러고 보니까 작품들이 범상치가 않네요. 어렸을 때부터 소질이 있으셨구나. 네? 나무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나무를? 예. 그 나무로 하고 칠하다 보니까 이게 나무에 손을 대기 시작했구나. 그렇죠. 작년에 제가 이 사상으로 해가지고 강원도 명장이 됐습니다. 응? 강원도 명장. 아, 그래? 예, 저 차상으로 해가지고. 이 차상? 네네. 아, 그래요? 예. 구부라진 군종은 연. 예, 연밥, 연밥을. 연밥이죠, 이게? 네. 와, 연밥을. 연밥. 밑에도 연밥이다. 예. 연밥으로? 요건 이제 연잎. 잎을 제가. 아, 연잎. 연잎, 연밥. 예. 아, 이 착상이 참 좋으셔다. 응? 아이디어, 아,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래서 이거로 대상을 받으셨다. 강원도 명장이. 강원도 명장. 네. 그 대상이란 명장. 명장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자. 양구군 방산면에 가면은 예술가들의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백토 마을이라는 곳인데 이분들은 양구로 이사 오려고 필지를 분양받아가지고 요즘 열심히 집을 짓는 중이에요. 응? 아니 정확히는 집보다 먼저 이 가마를 짓고 있지요. 아직 양구에 집이 없어가지고 마을회관에서 숙박을 해결하면서도 도자기 구울 가마가 더 우선이라는 이 도예가 부자. 타랑아리 명장인 아버지는 충청도에 있는 이 가마를 분해해와가지고 이곳에 옮겨 지으면서 후계자인 아들에게 전통 가마의 축적법을 전수 중입니다. 불이 바깥으로 새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해요. 가마와 가마, 이제, 그러니까 백돌과 백돌 사이를 틈이 없이 만들어가지고 최소한 불이 바깥으로 나오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전체의 경사각이에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경사를 맞춰갖고 이리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아주 느리지만 한 장 한 장 이렇게 해갖고 다 맞추는 거예요. 아, 불길이 이렇게 올라가야 예. 되니까요? 불길이 올라가야 돼요. 완전 도공이 제일 중요한 거는 재료거든요. 양구흙이 필요해서 양구흙을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기술도 좋아야 되지만 좋은 흙이 없으면 도자기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리 제조가 있어도 좋은 흙이 없는데 어떡해.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 도자기 백자 많이 만들잖아요. 만져보면 차가워요. 이 유리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양구 백토로 만든 그런 걸 만져보면 사람 살 게 같아. 3대째 도야가의 길을 걷고 있는 아들. 20대 젊은 나이에도 이 편리한 전기 가마를 쓰기보단 전통 방식을 따르고자고 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고기를 전자레인지 요리한다 한들 그 저희가 그러니까 그릴에 구운 것만큼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도자기 가장 최적화된 방법은 장작가면서 굽는 게 그 도자기 맛이 제일 잘 사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다 아버지 후배였거든요. 젊으실 때 더 배워놔야지. 그리고 지금 이걸 안 배우면은 다음은 없으니까요. 다음 세대 이게 또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저라도 배워야 되니까. 도야가 부자를 매료시킨 양구 백토의 매력은 이곳에서 제대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양구 백자의 역사와 다채로운 시대별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양구 백자 박물관. 양구군 방산면은 이미 고려 때부터 도자기 생산지로 주목받아온 아주 조선 백자의 시원지라고 합니다. 양구 백토의 품질이 너무 좋아서 궁중 음식을 관할하던 이 사오원에서도 양구 백토로 만든 그릇을 선호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양구 백자는 예술 작품으로서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양구 백자 박물관이 특별한 것은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600년 백자의 역사가 계속 살아 이어져 온다는 점입니다. 시대에 따라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기법을 동반하며 발전해 나가는 현대 백자들. 이 작품들 역시 모두 양구 백토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양구 백토가 이 질 좋은 백자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원료 중에 네, 하나가 바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 함유량이 굉장히 낮아서 순백도의 이 순백도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질 좋은 백자의 재료들이 바로 이곳 방산 지역에서 지금도 이 백도가 여기에 지금 숨겨져 있나요? 지금도 저희가 계속 채굴하고 또 계속해서 이 백자를 만들 수 있는 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열대가 굉장히 멋있죠? 이 전시는요 2019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양구 백토 1000개의 빛이 되다 프로젝트예요. 와! 감탄사가 더러 나오네. 와, 멋스러운데요. 현대 자기 기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는 이색적인 전시입니다. 작가가 다 다른데도 작품들의 크기가 비슷비슷한 거는 모두 같은 양의 양구 백토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오직 이 전시를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인 거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000명의 도예가들에게 저희가 양구 백토 3kg씩을 보내드리고요. 그 백토를 활용해서 예술가들이 본인들의 이런 예술, 그 예술의 혼을 같이 담아서 새로운 무엇인가 다시 또 작품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동일한 흙과 재료를 사용을 했지만 그 나오는 형태들이나 이런 결과물들이 모두 다르죠. 그렇겠죠. 네. 양구 백토를 제공해주고 네. 당신들 고유의 작품을 만들어 달라. 천 사람한테. 1,000명의 도예가들한테 예.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물론 다 다르겠지, 그지? 예. 뭐, 와, 야, 멋지에요. 작품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면은 터치 스크린으로 궁금한 이미지를 열람해보면 됩니다. 같은 양, 같은 재료 속에서 탄생한 1,000개의 다양성.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순백의 가능성이 엿보이네요. 영상실에서는 이 화려한 미디어 아트를 보여주는 탈항아리의 탄생 과정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흙으로 태어나 보름달이 되어 휘영청 떠오르는 한국미의 극치. 아이들과 함께 와도 참 좋겠네요. 이곳엔 특별한 장소가 한 군데 더 있다고 합니다. 수장고는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것 아닌가? 들어갈 수 있어요? 네네. 들어가도 돼요? 아, 그럼요. 이야. 바로 개방형 수장고입니다. 여기저기 박물관은 많이 다녀봤지만은 이렇게 수장고까지 들어가 보기는 처음이에요. 현재 전시실에서 선보이고 있진 않지만은 양구 백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귀한 자산들, 오랜 세월이 엿보이는 유물과 현대적인 세련미가 돋보이는 작품들까지 이 다양한 백자들이 한데 섞여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장고라고 하는 곳은 되게 일반인들인데 개방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도자기라 그런 거죠. 왜 개방하는 이유가 뭐야? 수장고라는 데가 조금은 뭔가 좀 은밀하고 중요한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 박물관에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조선시대 전반에 걸친 이러한 유물들과 현대의 이러한 도자기들이 같이 전시가 소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제공하고자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백자 또 현대의 자기 현대의 백자 그런 걸 비교 전시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수장고를 오픈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관람할 수 있는 거고 네. 체험실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도예가가 되어보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살결처럼 이 보드라운 백토 반죽을 만지고 있자니까 마음까지 정화되는 기분이 이 귀한 백토 반죽을 한 줌도 허비할 순 없죠. 제가 여행 다니면서 만들었던 도자기 중에 가장 대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냉면 그릇. 예. 이야, 이거 아주 참 우리 집사람 최고 좋아하겠다. 이야, 당신 아주 멋쟁이라고 그럴 거야. 이제 저도 양구 백토의 역사에 작게나마 한 획을 그은 셈일까요? 양구의 흙이 낳은 예술, 어서 가마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풍요로운 대자연의 품에서 자연을 보삼아 살아가는 사람들, 양구 사람들은 자연의 선물을 통해 한 폭의 그림 같은 삶을 일고 갑니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일상은 예술이 되고, 고되지만 묵묵한 정성은 전통이 되어 나날이 그 가치를 더해주는 땅 양구. 자연에서 탄생한 예술은 그렇게 다시 자연으로 돌아오고, 양구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깊어갑니다. 자연과 사람들의 아름다운 조화, 양구에서는 우리 모두가 각각의 작품이 됩니다.